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왕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메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메타가 보시게 되면은 어제 어마어마하게 이런 주가가 올랐거든요. 오늘은 좀 조정이 됐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엊그제 여러분들 메타가 아마 성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메타는 여러분들 수익이 이번에 견고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여러분들 올랐다는 거지.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은 자본적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AI가 이런 굉장히 비싼 기술입니다. 비싼 기술인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메타가 투자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투자를 해야 되죠. 딜레마가 그런 겁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비싼 기술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메타도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를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만든 AI 스타트업인 XAI 같은 경우도 확보한 이런 자본의 대부분을 GPU를 사는데 구입, 엔비디아의 GPU를 구입하는데 대부분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크버그라든지 이런 양반들이 경쟁적으로 이 경쟁에 뛰어드는 이야기, 일은 뭘 뜻하냐 이야기죠. 돈이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돈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저는 굉장히 유심히 보거든요. 자, 이 보시죠. 한국에서는 이런 종류의 최신 기술을 아주 잘 보도하는 데가 AI 타임즈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지금 탑 뉴스입니다. 탑 뉴스. 메타, 라마4 훈련은 라마 3.2보다 GPU가 10배 더 들어간다. 그냥 보통 기사를 읽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겠는데 예. 저처럼 계속 기사를 이렇게 추적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라고 보는 거죠. 엔비디아 주가가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조정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XAI라는 AI 스타트업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여러분들 조달한 다음에 거의 대부분을 뭐 쓰는데 사는 데 씁니까? 테네시의 멤피스의 AI 전용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엔비디아의 GPU를 구비하는데 다 돈을 또 쓰지 않습니까? 앞에서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나 CFO가 계속 돈 투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구글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경쟁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오늘 메인 뉴스거든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살펴보게 되면은 메타가 차세대 모델 라마4의 훈련에 라마 3.1보다 10배나 많은 GPU를 투입하겠다. 반도체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수요를 특수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16만 개에 달하는 GPU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최대치가 10만 개인데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테네시주 멤피스의 여러분들 만드는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AI용 데이터 센터에 기존의 한 3만 개 수준을 넘어서 10만 개 GPU를 구성돼가지고 여러분들 훈련용 AI 훈련용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지금 메타의 주크버그가 16만 개를 구성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사람들 정신이 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런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나 있는데 주가가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 어제 그제 오늘 주가 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되겠지만 조금씩 사 모을 수가 있는 거죠. 많이 말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발표입니다. 16만 개 달한 GPU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말로 이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슈퍼컴퓨터 인프라가 되는 거다. 이 발표 이전에는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하고 있는 10만 개 GPU 데이터 센터가 최고였는데 이제 주크버그라는 친구가 16만 개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메타는 광고 수입 증가로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2% 어마어마하네요. 매출이 53조 2500억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비용 증가에 더 관심이 몰렸다. 지난 4월 1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전년 1분기에 대비해서 27%가 매출이 늘어났는데 AI 투자를 늘리겠다는 말에 주가가 19%나 빠졌다. 그런데 이번에도 AI 인프라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연간 최대 지출 추정은 54조 6천억까지 투자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벌어들인 모든 수익을 다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AMD의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죠. 반도체 칩 만드니까.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이 올라야 되는 거죠.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마어마한 전쟁인 거죠. 몇십조 그냥 퍼붓는 겁니다 그냥. 삼성 사야 됩니까? 그건 내가 잘 모르죠. 제 이야기는 이런 시대 상황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아니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GPU를 쓰면 GPU의 이름 당연히 뭐가 따라갑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따라가야 되고 고대역폭을 제대로 만드는 회사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세 회사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이런 정보를 다 종합해가 보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향후 몇 년 동안 저커버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슈퍼컴퓨팅과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확장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너무 늦는 것보다 미리 용량을 구축하는 모험을 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방송을 계속하면서 정보를 보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10만 개 GPU를 구성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번에 이런 2분기 성과를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와 CFO가 자본지 지출을 계속 증가시키겠고 향후 15년의 수익의 원천이 될 것이다. 마크 저커버그가 향후 몇 년 동안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확장될지 모르겠지만 늦는 것보다 빨리 하면서 리스크를 감당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전체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냥 토막토막 지식이 아니고 그 연결 결과 저는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야 이게 이제 뭐 막 시작 단계구나. 돈 벌어서 전부 다 투입하겠구나. 누가 더 빠르나 누가 더 효율적인가 누가 더 잘할 수 있겠느냐. 컨퍼런스 콜에서는 AI에 대한 집중적인 설명을 내놓았는데 앞으로 차기 모델 라마4에서는 훈련을 위해 가지고는 라마 기존 모델 3.1보다 10배가 많은 GPU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라마 3.1은 16,384개의 엔비디아 호프백 GPU가 탑재된 AI 가속기 클러스터에서 학습을 했는데 이제는 16만 개 이상을 투입한다는 이야기. 일론 머스크의 XAI가 10만 개 연말까지 GPU를 60만 개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초장기적으로 엔비디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몇 년 정도는 엄청난 호황을 누리겠네. 여러분 나라 안은 복잡하고 야 뭐 탄핵이 어떻고 이렇게 하지만 세상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냥 미친 듯이 질주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바뀌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CFO가 하지 않습니까? 메타는 최근에 AI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일론 머스크나 저커버그나 이런 사람들은 다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타 AI 어시스턴트가 연말 전에 전 세계 가장 많이 사용될 것이고 이것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사용자 참여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실제 수익은 AI가 광고를 처음부터 만들고 기업이 고객 서비스를 위해 AI 에이전트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비즈니스 사용 사례에 나올 것입니다.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을 벌어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하면 돈을 벌 거다 본 겁니다. 1분기 성과 발표 때는 실망감을 피력했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쓴다. 2분기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본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세상이 그냥 질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엔비디아라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시각을 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되기 때문에 항상 불확실하죠. 근데 특히 이제 요 며칠 사이에 폭등폭락을 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1부 마치고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굉장히 양쓰고 대작이죠. 김동주 교수께서 집필하신 세계 역사의 큰 흐름을 기독교라는 그런 관점으로 재해석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